사랑의 생평화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호주의 한 학자는 Five Eyes 외교적 불일치 속에서 뉴질랜드가 중국의 경제적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뉴질랜드의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가안보 전문가인 윌리엄 A. 스톨츠 박사는 안작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긴급한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질랜드의 나니아 마우터 외무장관은 정보 문제의 이해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Five Eyes 동맹을 호출하는 것에 대해 뉴질랜드는 불편하다고 언급한 것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마우터의 발언은 뉴질랜드가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마우터의 결정이 최근 뉴질랜드와 중국의 자유무역 협정을 업그레이드한 이후에 나온 것은 중국이 뉴질랜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톨츠 박사는 궁극적으로 Five Eyes에서 뉴질랜드를 분리시키려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국가 간의 중요한 파트너십을 훼손하려는 베이징의 지속적인 전략의 결과이며 호주는 뉴질랜드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 시장을 다각화하고 외국 간섭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으로 관계 재설정을 하기 위해 긴급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당 및 액트당 지도자였던 돈 후레시는 지난주 발표된 주요 보건 분야 구조 조정에서 정부가 제안한 마오리 보건국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초 정부는 새로운 크라운 법인을 설립하고 뉴질랜드의 20개족 보건위원회를 폐기하며 마오리 보건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브레시는 매직 토크의 썬데이 카페에서 마오리 보건국을 재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브레시는 이 제안이 우리를 서로 다른 두 민족들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고 우리는 그런 종류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발표된 후 국민당 당수인 주디 콜린스는 만약 정권을 잡으면 이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공중보건 제공은 인종이 아닌 개인의 필요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액트당도 마오리 보건국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민당의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마오리당 공동당수인 YTT는 현재 시스템이 더 이상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며 불평등을 해결하고 와이탄키 조약 비전에 부응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새로운 연구는 비타민 D가 모든 임산부들에게 권장되는 보충제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보충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면역력을 높이고 결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카메란 글랜트 박사는 출생 아기의 절반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출생 시 1,000명 이상의 아기에게서 비타민 D 수치를 조사하고 생후 첫 해 호흡기 입원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아기들은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두 배나 높았습니다. 마오리 및 패시픽 아기들이 결핍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유아기의 호흡기 감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모든 임산부들이 다른 나라에서처럼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뉴질랜드의 가장 믿을 만한 브랜드들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신뢰가 가는 브랜드로는 윅타커스 초콜릿 브랜드로 2013년 이후 뉴질랜드의 상징적 브랜드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성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지난해 키비뱅크의 자리를 내주었지만 ASB 은행이 다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말보르 지역에 위치한 오스터베이 와인이 지금까지 왕좌를 지켰던 빌라 마리나를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파나돌과 데톨, 에이의 봄, 그리고 헬서리즈, 건강보조 제품들이 각 부분에서 11년째 수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랜스앤페인트와 하코츠 부동산 중개사가 관련 업계에서 9년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0원 3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8원 3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29원 39전입니다.